안녕하십니까. 아태민 주식TV입니다. 자, 작년 제가 11월부터 여러분들과 방송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 그래서 새해에 유망할 업종, 종목들, 새해의 유망주, 제가 테마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 업종을 첫 시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이오하고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OLED 장비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OLED 장비가 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냐 이러면, 제 카페 아시죠?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여러분들이, 작년 말에 저를 만나서 기업 내용을 참 알기 어려웠는데 설명해서 고맙습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 나이에 이고집 피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기업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투자자분께서는 차트나 기술적 매매가 주식 투자의 아주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길들여져 버리는데, 자,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 내용이 확산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올해도 계속 고집을 피우겠습니다. 자, 왜 OLED 장비냐? 자, OLED는요, 지금 삼성과 중국이, 원래 중국이 2016년 말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인 1차입니다. 근데 19년 말부터 2차 투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부터. 자, 근데 여기에다가 삼성이 그동안 투자를 안 하다가, 삼성이 작년부터 투자를, 특히 12월부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QD 디스플레이라 해주세요. 삼성은 얘기하죠. QD OLED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저는 뭐 QD 디스플레이 큰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QD OLED 하면 꼭 LG를 따라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OLED지만 QD 디스플레이로. 그래서 QD 디스플레이란 것은 RGB를 광원으로 써서 여기다가 퀀텀 닷을 장점을 결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QD OLED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Q 온라인 투자 발주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기존의 공장들, 보안 투자도 같이 합니다. 자, 밑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이 하는 거는 이제 그 LCD 라인 L8 공장을 지금 정지를 시켰죠. 가동 중단을. A7도 이미 가동 중단해서 이건 뭐 폐기 처분 해버렸습니다. L8은 전환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중국도 얘기를 해봐요. 중국의 6세대, 5세대 이런 얘기 하는데, 세대는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면,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기판의 크기다. 생산성의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A2 공장을 보면요, 요게 5.5세대입니다. 5.5세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3m 곱하기 1.5m입니다. 이게 A2가 이게 5.5세대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의 A2 공장, A3 공장은 6세대입니다. 6세대가 요거죠. 1.5m. 기본 패널 크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1.85m. 이게 6세대. 지금 삼성의 이제 여기 지금 Q19은 지금 A5 공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8세대입니다. 8세대면 어떻게 됐느냐? 2.2m 곱하기 어떻게? 2.5m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건 대형 라인입니까? 대형. 이건 휴대폰용, 중소형.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뭔 차이입니까? 하면, 중국이 지금 LCD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이 10.5세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0.5세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세대가 끝인데, 10.5세대면요, 65인치짜리가 7장 나옵니다. 한 판에. 근데 8세대는 석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삼성이 이 L8라인을 암덩어리다 얘기한 게 중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클수록 효율성이 뛰어나죠. 물론 만들기는 힘들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8세대, 6세대 이런 거군요. 그래서 중국의 지원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2차 투자 들어가서 지금 이미 2016년 말부터 투자한 게월 15만 장 규모. 아직까지 완공은 안 돼. 완공된 데도 있고, 완공돼서 일부 생산하는 데도 있고, 완공 안된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2차 신규 투자는, 21만 장 규모.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면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의 한두배 이상이 되죠. 자,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또 시작했는데, 삼성까지 투자하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 특히 OLED, 당연히 OLED죠. 지금 투자는 OLED 투자하니까 OLED 장비는 역대급 호황국면이다. 옛날에 2016년, 17년 이때 삼성이 대대적으로 투자할 때 재미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삼성 투자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의 투자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삼성 플러스 삼성의 두배 이상 투자가 되니까 올해 뭐 당연히 굉장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뭐총 13조 투자하겠다는데 중국은 일부 BOE 중국에 7개 메이저 업체가 있는데 BOE, 티안마, SOT 아니 차이나 스타 그쵸? 차이나 스타가 있죠. 그 다음에 티안마 뭐 밑에 또 보겠습니다. 티안마 BOE가 제일 크고요. 티안마 차이나 스타 이걸 CSOT라 그래요. 차이나 스타. 네. HKC는 이게 LCD 업체인데 최근에 다시 OLED로 굉장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습니다. 장비 기업 많은데 일단은 저는 고른 건 삼성과 거래를 하면서도 중국과 거래를 하거나 중국과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 만 우선 뽑았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원익 IPS는 잘 아시죠? 자, PE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거 정착 장비 아닙니까? P는 플라즈마입니다. P는 플라즈마 인핸스드니까. 자, 요 CVD 요런 것들은 반도체에도 쓰이죠. 결국 정착이란 게 뭡니까? 얇아지기 때문에 정착이 필요한 거거든요. 반도체도 직접 과외도 LCD, OLED 같은 거는 TV 같은 거 핸드폰 얇아야 되죠. 정착하고 정착 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도 들어가죠. 요거는 또 CVD가 TFT 기판 만들 때도 들어가죠. 또 TFE라고 해서 인캡슐레이션 봉지 할 때도 이거 들어가죠. 드라이 에칭 하는 에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CD도 겹칩니다. 에쳐 드라이 ICD 원익 IPS가 드라이 에쳐 부분이 겹칩니다. 그 다음에 AP 시스템 LIS 필옵틱스 이런 회사들이 여기다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요쪽 레이저 장비 때문에 레이저 장비라서 제가 말씀 ELA는 뭐라 그랬죠? 엑시멀 레이저 어닐링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기판에 자 우리가 TFT 만들 때 TFT가 아몰퍼스 실리콘이 비정질이거든요. 요건 좀 전자 이동 속도도 늦고 저기 화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싸구려죠. 요거를 갖다가 어닐링 장비로 쭉 레이저를 이렇게 하면 폴리실리콘 정질의 폴리실리콘으로 바뀐다 그랬죠. 요게 이제 LTPS 로우 템퍼레처 폴리실리콘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고급입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 고급 제품들은 LTPS로 TFT를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A5 짓는 건 옥사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옥사이드 하는데 옥사이드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옥사이드 TFT를 이번에 생산을 합니다. 옥사이드는
폴리시 저 LTPS 정도는 아니지만 옥사이드 TFT도 상당히 화질이 좋고 상당히 가격이 싸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암펄스 실리콘을 제낄 수 있는 LTPS보다는 쌉니다. 가공 공정도 좀 덜하고요. 어쨌거나 ELA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레이저 리프트 오프는 어떻다 그랬죠? 캐리어 유리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폴리이미드 바니쉬라고 해서 액상 폴리이미드를 쭉 바릅니다. 그러면 이거 경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 컬링 장비 이 원익 IPS도 만들고요. 비아트론 이런 데서 만들죠. 이걸 경화를 굳히 여러 가에서 굳히고 그 위에 TFT를 얹거든요. 기판을 얹습니다. 그럼 유리하고 떼야 되잖아요. 캐리어 유리 뗄때 이때 레이저를 쭉 쏩니다.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레이저 리프트 오프. 그게 LLO 장비고. 캡슐레이션은 봉지 장비고. 그렇습니다. 캡슐레이션은 우리가 TFT가 있으면 이 RGB가 정착이 됐잖아요. 이게 다 유기물이니까 산소나 습기에 약하니까 거기에다가 캡슐레이션 하는 거죠. 요걸 방법이 유기물과 무기물을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캡슐레이션 하는 거 TFE라 그러죠. 이거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원익 IPS 요거 넣어보려다가 요게 이제 CVD거든요. 요거 해보려다가 지금 잘안 된다 그래요. 요걸 이번에 Q1을 삼성 디스플레이 요걸 좀 넣어보려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좀 밀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캡슐레이션이고요. 그다음에 LIS 같은 경우는 LLO도 하지만 여기는 기본으로 커팅 장비 쪽의 주력입니다. 밑에 설명드릴게요. 필 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AP 시스템 LIS도 좀 밀리는데 최근에 하반기에 수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단가를 인하를 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이 스택은 본딩 붙이는 거죠. 그래서 TFT하고 그 밑에 PCB를 전도성 필름을 녹여서 딱 붙이는 장비, 본딩 장비입니다. 힘스는 뭐냐면 인장기란 게 뭐냐면 우리가 TFT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RGB를 정착을 시키는데 여기다가 FMM 여기에 파인 메탈 마스크 일종 섀도우 마스크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를 꽉 용접을 붙여주는 장비. 그럼 여기서 이제 RGB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에 정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인 메탈 마스크가 이게 이제 일본의 다이니폰 프린팅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APS 홀딩스가 국산화한다고 지금 막 APS 홀딩스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인장기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꽉 FMM을 고정시켜주는 뭐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로 영어 DSP, HB 테크놀로지 이런 유 종목을 제가 일단 골랐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을 아시겠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제 방송 자꾸 들으시면 아, 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겁니다. 자, 하반기에 수주한 것들 제가 한번 쭉 체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주가 44, 반도체가 56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B 테크놀로지는 장비가 한 30, 그다음에 그 우리가 삼성의 QLED TV 예. 도광판, 반사판 이런 거 이게 LCD TV잖아요. LCD니까 도광판, 반사판 이런 거 만드는 게한70% 됩니다. 원래는 한 6대 4 정도 됐었는데 3분기에 좀 줄어서 아, 이 회사는 비중이 이렇군요. 자, 중국에 다 하죠. 중국 이만합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이 국내란 건 지금 완전 꽝인 겁니다. 최근에 ICD 원인가 이게 이제 12월에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발주 받은 거죠.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막 그래서 국내는 이제 시작되는 거고 중국도 이제 이제 시작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베트남은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계약사는 보면 비전옥스가 지금 제일 많죠. 보이고 티안마, BOE, CA 차이나스타, HKC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지금 지금 OLED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이스텍만 없네요. 제이스텍도 충분히 할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중국과 계약을 했다 공시가 떴다 하면 이 종목은 좀 주가 반응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제이스텍은 공시를 보시다가 아 중국과 계약을 맺었다 하면 이 주식은 그 재료는 상당히 큰 재료로 작용할 겁니다. 그건 좀 기억을 하십시오. 다들 이렇게 하고 있군요. 중국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입니다. 올 작년 2019년 하반기에 재무구조를 보면요. 자, 일단 요거 마음에 거슬리죠. 우리가 자본금 요게 할인율입니다. 요런 거는 영어 DSP 151억은 큰 편은 아니나 이 회사는 지금 유보율이 낮다. 이거 굉장히 그리고 최근에 CB를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할 정도면 상당히 재무적으로 어렵구나 하는 거고 그래서 이세 개는 자본금 측면에서는 일단 할인요인. 특히 HB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엉덩이 무겁습니다.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이즈 힘스가 여기는 가점이죠. 자본금이 상당히 작죠. 자, 시가총액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을 보면 ICD가 좀 작죠. ICD가 원익 IPS하고 물론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도 있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ICP 해초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은데 좀 시가총액 면에서는 조금 싸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필옵틱스가 1900억이라면 LIS가 좀 싸다 볼수 있겠습니다. 필옵틱스하고 LIS 비교하면 LIS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제이스텍. 제이스텍 올해 좀 만만치 않을 수가 있어요. 제이스텍도 시가총액이 좀. 그 다음에 힘스, 영호 DSP는 그냥 싼 맛에. 어쨌거나 시가총액으로 보면 ICD, LIS, 제이스텍, 힘스 이런 종목들이 좀 매력 있다. 자, 실적을 쭉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쭉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는 역대급 업황을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전반에 다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올해 굉장히 성장성이, 아까 말 제이스텍은 중국과 계약 공시하면 요거는 좀 특히 노려볼 필요가 있고, 시가총액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 DSP는 싼 맛에 단타입니다. 단타 이런 건 단타로 하셔야 되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영어 DSP 이런 건 단타로 해치워야 됩니다. 길게 뭐 보유할 성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제가 결론은 ICD, 제이스텍, LIS가 좀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AP 시스템 요런 게 주목되는데 사실 AP 시스템하고 원익 IPS는 워낙 또 크고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묶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힘쓰던 나름대로 개성이 있죠. 자본금 28억짜리라서. 그래서 HB 테크는 영어 DSP는 단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세부 수주 내용들은 쭉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자, 그러면 회사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있죠. 자, ICD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ICD, 제이스텍, LIS인데, 자, 제가 ICD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CD는 이미 제가 종목 그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자, ICD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CP 액침대, 원래는 HDP 하이 덴스티 플라즈마. 이 집은 이 플라즈마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애칭 장비에 쓰인다. 그래서 이번에 Q19에 삼성전자 Q19에 7대가 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다 하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생각은 여기가 ICP
여기 ICD가 3개, 원익 IPS가 3개, 1분의 도쿄 일렉트론이 1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ICD가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공시도 났는데, 특히 회사는 3분기가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다들 놀랬습니다마는, 장비 매출 없이 부품 소모품 매출만으로도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이제 장비가 본격화되면 상당히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좀 제일 저평가 받은 장비주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저평가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게 장비주들인데, ICD는 좀 저평가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제이스택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이스택은 제가 연말에 막 공부를 저기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본딩, 아까 말씀드린 본딩, 본드죠. 본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에 삼성이 투자할 때 그때 수주가 5,400억이었으니까, 지금 삼성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중국까지 하면 이게 후공정 장비잖아요. 후공정 장비. 그래, 중국도 지금 일부 그 BOE의 일부 라인들은 지금 가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공정 장비가 올해 2020년에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 2016년부터 투자했던 것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후공정은 생산해 보다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2016년부터 투자한 것들에 대한 발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점이라서요. 그래서 특히 대형 패널형 본딩에는 제이스택이 유일하다. 그건 삼성이 지금 Q1이 아까 뭐라고 했죠? 대형 라인입니다. 대형. 그래서 제이스택이 매력이 있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이스택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LIS였죠, 아까. LIS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S는 잘 모릅니다, 투자자들이. 이게 거래량이 작은데, 호가 보면 물량은 많은데 관시장이 잘 모릅니다. 자, 자본금 사이즈 80억 괜찮고요. 예전에 이게 이미지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면세점 사업, 막 앞에 경영진들이 면세점 사업 뭐 이런 거 하다가 사드 문제 터지면서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거 이제 싹다 정리했는데 아직도 그 이미지가 GCI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이 회사는요, 레이저 장비라고 했죠. 요즘은 거의 다 레이저로 따합니다. 커팅, 뭐 모듈 커팅, 구멍 뚫고 뭐 하는 거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이 집은요 삼성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일찍 중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뭐 AP 시스템, 필옵틱스 계속 중국에 먼저 가보려고 했다가 삼성 눈치 보다가 늦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지난 5월에 중국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장수 야웨이 과기투자유한공사인데, 이게 뭐 하냐면 레이저 장비, 야웨이가, 이 레이저는 레이저 중에도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그러면서 연말에 JV도 만들었습니다. 연말에 중국에 JV를 만들면서 이 LIS가 지분 49%를 만드는데, 특허를 출자한 대가로 지분 49%를 받았다. 자, JV를 만든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특허를 출자했다는 거는 한국에서 안양공장에서 만듭니다. 그거를 쪼개가려 해서 중국에 보냅니다. 그럼 JV가 이걸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입니다. 자,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하는 게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JV 가치가 금방 커지죠. 어쨌거나 이 LIS는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으로 중국을 들어가면, 중국의 레이저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들은 애국심을 강조하거든. 공짜로 야 써봐. 야, 우리가 중국 거를 써야지. 한번 써봐.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탈인데,
이제는 이게 LIS가 메이드 차이나로 중국의 제부에 조립만 해서 뭐 BOE라는 데 이런 데 이제 공략을 하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이제 JV 이름으로 제품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중국 시장 공략이 아주 유리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태양광, 중국이 태양광 지금 세계 최대 아닙니까? 태양광 장비인데요. 태양광 장비를, 지금 REIC, 이제 중국이 2017년부터 저효율 태양전지를 퇴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REIC가 많이 쓰이는데, 이거 하려면 구멍 뚫어서, 요 구멍 뚫는 레이저가 필요하죠. 오늘 또 보면 구멍, 이게 레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우한 DR 레이저 텍,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이저면 사실 LIS는 예전에 그 애플에도 레이저를 500억 이상 공급할 정도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회사인데, 애플도 연구는 하거든요. 연구장, 연구차원에서.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면 점유율 10%만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한 100억에서 150억 생긴다. 이것도 가점 요인이군요. 자음에 전청했고요. 그래서 LIS는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할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원익 IPS.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는 뭐 워낙 장비계 백화점이다 할 정도로 지금 하면 반도체 반, 디스플레이 반 이렇습니다. 매출 구조가 지금 반씩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데서 CVD 정착 장비 뭐 이런 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D라고 조금 요 부분은 좀 겹치는군요. 애칭 장비에는 겹치는 게 있겠고, CVD 쪽은 요런 것들은 뭐 주성 엔진이나 이런 거를 또 겹친다고 봐야 되겠죠. 테스 이런 업체, 반도체 CVD는 이제 테스하고도 좀 겹치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정착이 워낙 여러 종류입니다. 웨트 정착도 있고, 가스 드라이 정착도 있고, 정착하는 게 워낙 많아 꼭 겹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A2, A3는 ICD가 다 공급을 하고, A4는 반씩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그래서 원이 이번에 Q1도 7대 중에 일단 한 3대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자, 원익 IPS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P 시스템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P 시스템은 아까 말한 레이저 장비입니다. 코히런트, 미국의 레이저 소스 핵심 걸 들여와서 그다 이것저것 붙여서 하는 거라서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닐링 말씀드렸죠? 아몰포스를 폴리실리콘 정질의 폴리시로 만들어주는 장비, 그다음 레이저 리프트 오프 장비, 그런 것들인데 중국에 지금 막 수주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종류의 기업이구나.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 제가 OLED 장비 중에서 새해에는 OLED 장비가 역대급 호황이다. 그 장비 중에서는 자, 일단은 첫째는 ICD, JStack, LIS. 두 번째는 AP시스템, 원익, 힘스, 필옵틱스. 그 중에서도 요 정도까지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인, 아주 좀 매력 최상위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영호 DSP, HB 테크놀로지 이런 주식은 수급이 붙을 때 단타 위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유망주 첫 시간 OLED 장비주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제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뭐 바이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애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